뭐랄까 하나님 시험한다. 테스트죠. 그런 테스트한 거. 긍정적으로 하면 네. 그래서 이건 드러내야 우리는 잘 됐을 때 겸손해진다. 그리고 잘 됐을 때 제가 이건 그 좀 어려운 거 알았을 때 그때 와이프가 못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갔어요. 하나 그때 갑자기 잘 되니까 그 잘된 걸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럼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내공이 생긴다. 봐봐요. 송 대표님 60 넘어서 그렇게 지금 제대로 하면 힘들어. 그렇죠. 지금? 네. 50대 초반? 이거는 피터머리야. 그렇죠. 옛날에 20대 30대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60인데 지금은 100살이잖아요. 그럼요. 봐봐, 우리, 응? 우리, 응? 다시 그냥 내년에 대박이시. 나는 내년 상반 6월 안에 대박이야. 그거 송 대표님 때문에, 왜? 관상이 보이신데. 봐봐, 관상은 내가 정확히 보고, 그리고 두 분이 닮았어. 누구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 그건 뭐냐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눈으로 볼 사람이 아니야. 우선권을 영순이로 두잖아. 그죠, 우리 그랬잖아. 하잖아. 잘 될 수 없고, 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요번에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나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잘 됐어도 나는 무명세가 지금 43년이잖아요. 고생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쯤 대박 나도 전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얘기 하는 거야. 야, 이리 와라, 아들아, 이리 와라. 내가 이제 막 주는 놈이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뭐, 앞에 그 가수, 또 수정이, 킹으로 빨리 바꿔요. 빨리 갔다 와. 30분은 되잖아. 어차피 이제 6시간에 빨리 갔다 와. 뭘 또 가셔. 아니, 나도 좀 찜찜해. 킹으로 해주시면 돼요. 킹으로. 그리고 내 멘트가 들어간 게 있거든, 사전에. 한번 거기 찾아봐, 그 셀카로 찍은 것 중에 그 킹을 소개한 게 있대. 내가 거기서 자, 요번에 여행을 무명생활 오래 했고, 제가 혼혈아 가수 그리고 행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MC 거, 그 옆에 있는 애게, 네. 그거 안에, 그, 그냥 가득 했겠죠? 아니, 그거 잘랐어. 아,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7시까지 시간 되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아, 우리 또 할 거는 해야 되냐? 아, 그러면 찜찜해서 잘하나. 또 우리 또 감동의 물들을 또. 아, 진짜 제가. 저는 괜찮지만 우리 와이프 그날 가시고 나서 새벽 5시간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해보고 버들이라도 다 해보고. 아, 그거 같은 날이요? 근데 확실히 버들이 딱 해보니까 하루 이틀 됐는데 75회 딱 나온 게 버들이가 제일 낫더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댓글 좀 쓰고 그러는 게 되는 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금지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해주면 얘네들도 꾸준한 사람 밀어줘요. 그냥 꾸준한 사람 밀어줘야지, 홀렁홀렁한 사람 밀어주면 다 홀렁홀렁하게, 그렇죠? 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리가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의리 빼는 건 싫어요. 저도 의리 빼면 시차라고 맨날 그 얘기. 아, 저는 그거 빼는 거 없어요. 저는 그러고 말이 꼭,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 왜 좋아하냐면 내가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학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보고 드리고 가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어디 갑니다 그러면 나 분명히 가. 그럼 오면서 나는 옮기. 아니 그거 왜냐면 내가 뭐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찍으러 갑니다. 이 사람 진짜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가. 이제는 이 사람 말이 한 대 그런구나. 일찍 갔다가 일찍 오는 케이스는 저도 사전에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저도 다 같이 가는 거. 제가 뭐 요즘 사실 참 살짝 꺾여진 것 같아요. 송가인 살짝 꺾이긴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아직까지는 좀 먹어주니까 그 친구 일정 뭐 이렇게 나는 알 수 있어요. 예, 그 챙기는 챙기는 거 어디 가서 뭐 뽕따러 가세요. 그것만 하나만 찍으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요. 아니. 현장 가서 이제는 내가 알았어요. 대기실에서 차 대기하면 나온 곳부터 이거하고 막 이게 그거 찍어놓고 또 그 무대에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두세 군데를 찍어놔야 되겠더라고. 전혀 몰랐잖아. 그냥
공연, 저기 봐봐요. 허준 축제. 팀이 3명 해봐야, 뭐가 30명도 안 돼. 이제 아는 거야. 아, 이건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꿈 따라가서는 바로 그 송가인 앞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다니다 보면, 이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직접 운전하시고 이런 데 저는 이제 또 밴이 있으니까. 네. 내리실 때부터 제가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 9시부터 한 3, 4시까지는 시간이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촉이 빨라요. 네. 어쨌든 대중예술인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내가 감이 한 50%밖에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다가, 이거다 그러면 바로 그냥. 뭐 뒤에 차 밀리거나 말고 날 찍어보는 성격이거든. 그럼 미안합니다 잃어버리면 되거든. 그렇게요. 넉살이 좋아요 제가. 그래도 새벽에 퇴근을 하다가 저기 톨게트 그 만남이 만나면서 톨게트 사이에 새벽에 한 3시 갔는데 불빛이 꼭 잡으세요. 도로공사? 사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켜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주 약간 도로공사 같은데 그냥 껐어. 가까이가 사본 거예요. 불량 특히 찍어서 20초 찍었어. 올렸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 접촉사고 났던 거 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니, 나는 이슈거리가 안 되는 거 알아. 가다 그냥 불이 났더라고. 불이 차가워. 불이. 그래서 전 이제 뭘로 이슈했냐. 이 새벽까지 고생한 소방관들,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소방관들을 이제. 그래서 내가 송영웅입니다. 예. 모르게. 예. 그래서 영웅들, 새벽까지 고생한 영웅들. 그래서 제가 영웅방송도 하잖아요. 제 영웅방송. 공연TV, 스냅들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 5중 중도는 누구나 다 해야 네. 되는데 찍어봤는데 거기서 불이 나고 막 이런 거 그거는 좀 불이 난 건 드물거든.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새벽까지 와서 고생을 하더라고 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해서 멘트, 네. 뭘로? 멘트를 안 하고 글로? 네, 글로. 우리 같은 멘트로 하자. 그렇죠, 그렇죠. 물이 오늘 심했네. 야, 이게 어디 이쪽 벽에서 새는 거예요? 어디서? 이쪽 벽에서 유래가 차돌대기 주방이거든요. 아. 주방으로 흘러내려. 상태만 해도 그렇죠. 그 양반은 기분 좋은 거야. 네, 건물이 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단골도 생기고 네. 젊은 친구들 와서 이런 시스템에 득득하다고 득득하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게 채널 크게 올리더라고요. 추적부터 하네. 추적부터 거래벽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올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소개했으면 오로지 유튜브밖에 없다. 유튜브에서 이슈만 하나만 되면 궁금해서 오는 거죠. 일단 저 마케팅도 하지만 이제 배우도 하잖아요. 웹드라마 출연했죠. 촬영도 하죠. 또 요리도 하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요즘 나서 제가 유튜브 광고도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광고에 요즘 뭐가 뜨냐면 젊은 친구들 프리랜서 하면서 그 음식 배달하는 알바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라 할까 무슨 작가를 한다거나 뭐 배우를 한다거나 해서 동시에 세 가지 하는 거를 CF로 찍은 거야. 유튜브 광고에 보면. 야, 우리나라 프리랜서. 예. 네. 그래서 그거다 나도 지금 CF도 하지만
회사도 운영하고 또 배우도 하고 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섯 가지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누군가 봤어요. 어떻게 우연히. 근데 우연히 와서 봤는데 여기 놀러 왔는데 이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봤어. 분명히 독특하잖아요. 저렇게 또 크리에이터 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또 왔는데 또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를 스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여기 뜰려면 나를 보러 와야 된다.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단행님도 사회도 보시고 또 유튜브 운영도 하시고 저도 이제 꼭 비슷한 군산지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원래 재주가 많잖아요. 좀 근데 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하나하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랑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멘트 하실 때 보면 이제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하고 멘트 치시는 게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래요. 어떤 미리 준비한 것보다도 즉석에서 예. 이렇게 뭐 순발력을 발휘하는 게 최고예요. 예. 조심하세요. 하여튼 뭔가가 좀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지금 140-150명 채널 관련해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시면 처음 뵀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믿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꼭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달 되면 저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난생 없지만 MC고로 40년 넘게 몇월 달 되면 어디에 무슨 행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천만산 스키 축제, 대관리 축제 이거 알잖아요. 이제 내가 그때 또 거기 가서 찍어야 돼. 이거 오늘 이제 새벽에 내가 연속도 지금 9개 가고 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만 하면 이제 금방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열심히 하는 거라도 알면 분명히 이제 한번 빚을 하게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포기 안. 제가 엊그저께 5일 전에 그랬잖아요. 아우, 100명 되기 힘드네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내 혼자 하는 얘기지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거 개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열심히 막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는 열심히 뛰는 만큼 가만히 보니까 동영상 찍은 만큼 무조건 횟수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더만요.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제가 깜빡했거든요. 그걸 물어본다는 네. 그 밑에 네네. 공연이 행사 사회 문의 넣어드리면 되나요? 예? 네? 그 영상 밑에 설명에 네. 공연 및 행사 사회 MC 사회, 사회 예, 예. MC 문의 예, 예. 그렇죠. 남겨되죠. 예, 예. 그러면 그 동영상 보고 문의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누구한테 봐요? 단장님한테 오시면 아니 우리 그 유저 중에서 예. 이분을 사회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 행사나 그런 단체들 그 사회가 필요한 업체나 이런 데서 문의가 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근데 그거 다시 떠나야 되나? 네. 괜찮죠? 행사 및 공연 사회 MC 그거는 근데 직접 안 하셔도 이렇게 토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제가 하죠. 100%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되면 제가 지선 전화하려고 광고하려고 이거 뭐 유튜브 밴드나 혹시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응원을 네. 해보고 싶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사회나 이런 데 문의가 들어오시는 게 좋으시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의 순수성이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거 해갖고 아 얘가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일부러 찍고 다니면서 직업 네. 그럴 확률이 높을 거예요. 여쭤보고 해야겠다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근데 당분간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알려지면 자동방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면 네. 여쭤봐야 된다고 그거 안 해도 저는 먹고 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아주 솔직히 저는 지금 유튜브에 승부를 걸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저 뭐지 한 잔 더 해보는데 이럴 네. 텐데 저희 와이프가 네네. 와이프는 워낙도 여자잖아요. 예예. 단순하죠. 아니 가끔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매상 올려주시는데 아 이게 무슨 매상이 말도 안 되죠. 와이프 사장 그래요. 조금 수입은 되시나 이게 내가 빨리 유튜브 수입금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 그 행사 나가시면 하시는 거 같다. 요번에 올해 행사가 사실 6개가 취소는 됐어요. 하필이면 충남하고 경기도 거야. 돼지 열병 때문에.
김영량하고 세권 뭐 강경 적과 직제 우리나라의 제 3대 그것도 빠그러졌지. 저 여주 이천 다 빠그러졌지. 나 천만 원 날라갔죠.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또 내년에 무슨 조류독감 걸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정부에서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번개 방송이라도 하면서 예, 예, 예. 조회수도 좀 올리고 예, 예. 이렇게 잠깐 뭔가 해봐야 그렇죠. 피드백이 오거든요. 예, 예. 지금 아마 이거 올리면 분명히 또 누군가 댓글이 올라가고 막 예. 아, 그 댓글을 보면서 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뭔가 예. 도전해보고 이런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 저는 지금 일할 때까지 물론 시건방경이지만 대표님이 해낸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런데 반문하고 그게 아니고 난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야 수석으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 왜냐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 왜냐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저도 이제 초기에는 최초에는 아무래도 다 처음이니까 그렇게 도 하지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저는 절대 더 배신 안 합니다. 네. 저는 더 이슈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시니어들 위주로 MCN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갔는데 한번 이제 한두 달에다가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 한두 달에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인생이 이제 네. 말로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생 말로야. 제가 지금 4년째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이쪽에 약간 수익은 버리지만 그게 뭐 저도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에 첫 달에 첫 수익금을 700을 한번 받을 문제 있어요. 어, 700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네. 그것도 자수를 하면 100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도 2년 동안 해서 이제 하루에 자수를 할 때 100이 들어오고, 700을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네가 안 들어온 걸 못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했는데, 주부들이 좀 많이 했는데 노래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 초에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의기소침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개나서 많이 하니까 네, 배가 그러니까. 그게 네. 또 네. 법으로 만들어진 네. 거야. 아. 그리고 아까 그 같은 그 전기 노래방 회사들이 그냥 유튜브를 왜 그런 먹는 거야. 그게 원래는 개인들이 벌었던 돈들이야. 그러니까 좀 어쨌든 뭐.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노래보다는 네. 컨텐츠랑 만들자.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걔네보다 먼저 앞서가실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내년 3월달까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최대한 많이 만들고 판매원들 만들고 해서 내년 아까 말씀하신 3반기쯤 되면 네. 자리 잡히면 아, 자리 아마 지금 저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자존심 좀 세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 뭐 에이, 제가 제 말이 맞죠? 네, 중앙선이 또 저의 또 인생을 또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거 내년 6월까지 나는 1,000명만 되면 된다 구독자.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0명만 그럼 성공이야. 왜? 광고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연속 듣기 아마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얘기를 달라질 가능성이 예,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저도 그 인위적인 거는 제가 또 의중을 또 여쭤봐야 되니까. 아, 저는 무조건이죠. 네, 저는 왜냐면 끝나고 바로 네, 무조건 우리 대표님이 하자는 걸 저는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쭉쭉 어디 가서 올리세요. 그리고 나는 올립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인터넷 저 들어가서 어디 축제 어디 어디에 그러면 이제는 가수 A급은 내가 이제 안 찍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고에 뭐 재밌는 풍경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제 알았어요. 50% 그래서 만약 경기도 일대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네. 전날 한번 문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움직여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무대 쓸 일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예, 예. 멋있게 예. 대표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딱 맞거든요.
다음번에는 영상 찍은 거를 구독자 안 하시고 바로 저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메일로 말고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는데 현장에서 만약 대박 났다 네.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거 다음번에 후루룩 안 끌지 마요. 그거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파에서 어, 네. 그거를 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야 이거 갑자기 대박인데 네. 내가 이걸 갖고 또 서울 가서 신림동 네. 가서 이거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 아까 저런 거 비슷한 거야? 네. 아 그럼 뭐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야 그렇죠. 저도 이제 비전문가지만은 어차피 나는 전문가 딱 두 번 클릭하고 저한테 연락 드리면 아. 다운받아서 수정하고 아. 아 근데 그건 해야 돼 내거야 그래서 야 내가 연락 오늘 갑자기 뭐 대박이 남자는 네. 우리가 센스가 빨리 넘었잖아 어 이거 딱 찍어서 무슨 문제로 대박입니다 그러면 뭐 할 거야 그렇죠. 내가 서울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분들 천명이 되면 실시간 라이브로 할 수가 있어 현장에서. 아, 뭐 아까 뭐 뭐죠? 그저 뭐 슈퍼챗? 네. 아, 그런데요. 천명이 되면 혜택이 많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니는 거지 콘텐츠야. 아, 그러면 다 다니시고 그런 무기야 뭐. 아, 이게 왕 우리가 뭐 왕인데 아무데서나 다 다니고. 욕하고 저런 것만 증오 안 한 것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유튜브가 최근에 코미디라는 장르의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막 하시면서 신기하게. 네. 근데 그쪽에서 아직 대세로 뛰는 사람이 없어. 뜨는데.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장르를 만들었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게 코미디 장르인가요? 맞아요. 아, 나대로 쇼 이게? 근데 아직 거기는 대세가 없어. 아, 근데 1000명도 안 되는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1000명 정도 돼야 네.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간다 이거죠. 그럼 난 자신이 있지. 왜냐면 요번에 11월 10일 날 강원도 일당이 우리가 1년에 엄영수가 직접 전화하고 코미디협회 지부장이거든. 요번에 꼭 와라. 개인적으로 왔어요. 왜냐면 패러벨 쇼를 막 다 하거든. 일반인인지 못 보는 쇼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요번에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미리 멘트 할 거예요. 요게 하는 거는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여러 그러니까 오해 저 그런 소리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찍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와. 아니, 못 들어오고 우리도 오는 거기 회관 안에서 딱 잘 못 들어오거든. 맞아요. 남이 없는 거 그러면 있으면 돼. 그리고 그때 내가 레인저 하나 가져갈 겁니다. 이제 네. 11월 10일에 오실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다음 주에 오세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야한 막 그런 거 오늘 안 찍고 막 배꼽 잡는 거 방송에서 안 하는 와이담 네. 있잖아. 네. 이러고 해도 되지. 아주 천명이 안 됐으니까 네. 되는 거 아니야. 요번에 내가 속초 가서 찍어. 시간이 없었나 없는데. 네? 시간이 없었나. 네.
보여요? 그 저 송주태 요번에 뭐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4천만인 5천만 인구가 아무도 못 찍는 걸 우리 3사 개그맨 다 모여서 엄청난 막 퍼포먼스 하거든. 막 진하게. 진하게. 편집은 이제 저기 대표님 아시겠지만 이걸 아무 일반인 못 들어오거든. 진해요? 진하고 야. 정말 진하고 야지. 근데 그런 거 이제 딱 봐서 이걸 아니다 그러면 편집하시고. 근데 왜냐면 남들이 안 하던 걸 아예 그냥. 이번에 우리 저 KBS가 1년에 한번 가는 거 말고 요거 3사가 다 모이고 SBS, KBS, MBC 개그맨 다 모여서 엄청난 규모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딱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갈 때는 내가 그 렌즈를 요번에는 가져가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고 야 내가 그 동영상 오 이거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날 살 거예요. 내가 사지 또 혼자 공산 전자상으로 내가 사지 뭐하러 남았냐 아쉬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게용으로 네네 드라마를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네? 옛 드라마.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우리 배우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배우는으로 한번 네. 데뷔도 하고 해야죠. 저도 영화는 해보고 드라마도 해봤지만 저도 또 서울에 이제 영웅역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 연기를 원래 기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아, 연기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럼요. 아, 대학을 영웅역 전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되셨으니까 연기로 한번 해서 전국 그걸 예. 이제 전국이라고 그럽니다. 주인공으로 한번 아 주인공은 아니 몇 드라마니까 드라마 몇 드라마 짧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결혼정보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2년이라는 결혼정보를 제가 준비했는데 거기에 저는 1탄이 나오고 2탄으로 60대랑 40대랑 재혼한 컨셉도 필요하죠. 그 강만에 있는 결혼정보는 뭐 강만에 70 넘으셨대요. 네, 그 부분을 하고 50대하고 재혼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2년이라는 결혼정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나기수 그분이 조연으로 상 받았어요. 이제 품앗이 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오늘 요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네네네. 바로 올려가지고 아 이거 끝나고 올리는 거요? 네. 오늘 안에 또 주신다고? 네, 끝나고 이거 일단 제가 끝나고 쉬워요. 사실 카톡보다 더 쉬워. 네. 아니, 편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편집 필요 없고. 썸네일이라고도 대본만 뭐 찍어서만 저희가 오늘 이제 어떤 토크 오늘까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예, 예. 오늘까지 토큰 토큰데 이제 실토이잖아요. 예, 실토. 예, 예. 오늘까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오면 예. 그 왜냐면 저도 순서가 있어. 오늘 아까 그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내가 이제 한 3세 동안 그럼 도사가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격상 그래. 그 다음에 오늘 했고 예. 그럼 다. 딱 변명만 되면요, 그걸 착취 올라간다. 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그래야 나도 보호사가 돼야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4년 전에 저 할 때만 해도 무적 조회, 만 조회 나오면 광고가 떴었거든요. 진짜 광고 뜨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 기분이. 엊그저께 저기 뭐야. 대표님 제 거 100시간도 안 되죠? 그죠? 50시간? 아니야 나비하고 했을 때 30시간 해내고 그랬구나. 최근에 시간은 안 맞는데 어제 보니까는 그 구독자는 52명인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말고 시간이요?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여기 보니까 그날그날 시간인 건 내가 알거든요? 보실래요? 정세인? 아 저기 아실셨나봐 아니 그래서 그 보는 거를 또 하나 깔아드리려고 아 그거 그날그날은 나오더라고 예 나와요 거기 보면 네. 그날 시간 뭐 채널을 하는데
근데 오늘 께 토요일 께 이걸로 올라갔어. 어저께 거. 어저께 거. 쭉 올라왔어. 어저께 보니까 저거 합한 거야. 그 왜? 우리 저거 있죠? 저거. 보온이나 저거. 버들이? 아니, 그거는 지진한 조커고. 그, 저거 있잖아요. 뭐, 추억의 그거. 아. 그거. 그거 오늘 새벽에 올렸는데? 아, 그럼 오늘 새벽에 들어갔군요? 네. 아, 그건 오늘 건 아니야. 뭐, 어제 거에. 근데 얘네가 미국이다 보니까. 아, 하루가 늦구나. 하루 늦게 반응이 돼. 아. 이런 전문가 도사들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진실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어제 두 달 된 거야. 그래서 왜냐면 저는 진실을 정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아, 힘들다가. 왜냐면 내가 하는 대로 세상을 이건 이제 낙관 이 뭐야. 그럴 수도 안 올라가. 내 똑같아. 남자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나. 근데 또 성격상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좌중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요번에 요새는 이걸 갖고 내가 대수업을 계속 이렇게 이거 하나 갖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젠가 그저부터 조회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네. 아니 저리하고 틀려요. 하루에 막 3명이 아니라 막 하루에 몇십 명씩 올라가. 4, 50명씩. 기분이 좋은 거야. 아, 구독자야 난 아닌 필요 없어. 왜냐면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구독자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그걸 막아놓는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 조회수 올라가면 저의 아마추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분은 좋잖아요. 좋으면 그래도 100명의 구독자 하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아직 연예인이 아닌 생각인데 저 처음에 조회수 한 명, 두 명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올린 컨텐츠를 누군가 봤다는 자체가. 그런 사소한 것에 만족을 가하면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큰 거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낙심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할 때 수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든 대회라고 우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죠. 저는 사실 그게 지금도 제 생활 신조거든요. 내 스스로 과정에 충실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반드시 그걸 인정할 때가 온다. 근데 결과를 연연하다 보면 결과 안 되면 당연히 안 하게 돼요. 제가 준호사들하고 맨날 트러블 생기는 게 뭐냐면 준호사들은 너무 결과 연연한 거야. 아, 세상 결과 다 중요하지. 하지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알죠. 예, 나는 과정 그거예요. 해봐야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또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문제들. 그리고 났을 때 잘 됐을 때 그거를 열심히 한 사람만이 그 정상에 갔을 때 그 고생을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유지를 하지.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잘 돼버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조절되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한데 잘 됐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또 준비가 덜 됐던 거죠. 준비가 잘 됐으면 난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면 이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어야 잘 됐을 때 욕문할 수 있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루씩 잘 되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성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안 해. 유튜브의 뜻이 뭐예요? 당신? 네. 네.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는 알아놨는데 좀 실체가지고 하여튼 유튜브가 그 유라는 뜻에서 당신과 뭐, 네. 뭐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네. 거를 네. 공유하는 그런 뜻이겠네.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 뜻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착각을 했다고 기억 잘 안 나는데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나보다는 너라는 개념이었다. 너한테 나의 유미 에브리싱 재미와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구글이잖아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를 아마 지배할 겁니다. 유튜브 구글은 나보다는 상대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 쓰고 좋은 거를 주도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아, 또 우리 생각나면 검색을 좀 해봐야죠, 또. 응? 유튜브가 무슨 뜻인지를 좀 궁금하면 찾는 학교가.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실제 나도 고민하고 너와 2005년도 2월 14일에 정식 론칭이 됐어요. 미국에서 설립자는 스티브 젠 챙, 채트 헨리, 자일드 카리, 대표자는 수잔 오이치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대표자네요. 아, 맞네요.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어, 맞네, 우리. 네. 당신 브로드캐스트 유셀러. 유셀프지? 아, 네. 유셀프. 네, 유셀프. 미국의 동영상.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네. 제대로 해. 네. 내 거를 네. 뿌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2015년도에 했어요.